오늘은 6월 14일 키스데이를 기념해서 한번 그 플래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어요. 이거 그 대정령님이 플레이를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게임이죠. 그 플래시 게임 중에 있는 건데 임신시키기 게임이라고 그 대정령님이 그 뭐냐 유튜브 동영상 시청률 역대 1위를 찍고 있는 그 대정령님의 그 레전드 영상이죠. 그거를 지금 제가 되게 오랜만에 이런 날의 그 뭐냐 기념해서 한번 플레이를 찍어보도록 하겠어요. 플레이. 자, 그쵸. 자, get to the egg. 뭐 P 누르면 타임, M 누르면 소리 끄기, 그리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지도 보기, 그리고 방향키로 조정해요. 아우, 베스트 타임도 뭐 이런 것도 재. 하여간 뭐 별걸 다 재요. 자, 어우 이거 에이시드 그 벽에 붙으면 뭐 산성액이 뭐 나와가지고 이거 그 위험해진다고 뭐 하네요. 그러면 자 자리 조준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이거 그 뭐냐 시간 제한이 있는 거던데. 오. 자, 이렇게. 어? 아, 이러면 죽는 거구나. 어. 아, 이렇게 죽는 거구나. 오케이, 알았어. 이렇게 하면 죽는 거구나. 어.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. 아 이거 제한시간 있는 건데? 오! 이거 조심해야 돼. 으아!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. 거의 다 왔는데. 아 이거 50초 안에 가야 되는 거야? 여기 되게 조심하고. 자 이렇게 잘 피해서 가고요. 오케이. 오 제한 시간 안에 가야 되는데 HP가 2밖에 안 남아서 천천히 가는 중이에요. 오 살았다. 이렇게 스테이지를 클리어. 아 힘들다. 아까 이거는 그 벽에 닿으면 죽는 거였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HP가 100 중에 그 2밖에 안 남아가지고 어우 죽을 뻔했어. 여러분 아기가 생기기가 이렇게 힘들어요. 참 이건 지도. 이거 어떻게 가는 방법 있던데. 여기서 지도를 미리 보고 갈게요. 여기서 제일 왼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맞나?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아 이것도 시간 제한이 있는 거야?
이거는 벽에 닿아도 돼요. 이거는 벽에 닿아도 되고. 오. 벽에 닿아도 뭐 HP가 닿진 않는데 뭐 쿵 소리가 나네. 그러니까 갇혔죠. 어. 도대체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? 뭐 쿵쿵 소리 이런 거 막아야 되나? 아, 이거 부딪히면 안 되는 거구나. 참 뭐 이렇게 어려워. 그 뭐냐 교육용 게임이 이렇게 어려워? 뭔 교육이 이렇게 어렵니? 하여간 좀 조심해서 가도록 할게요. 자 이렇게 가고. 아 저거 먹 안돼. 여기서 잡히면 이렇게 죽어요. 이렇게 잡히면 죽고. 아 도대체 이거 그 벽에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잖아. 그러면 씨 어떻게 갈 수가 없어. 이 화면 흔들림 때문에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. 나중에